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있는 정유찬이라고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GDevelop을 소개해드리면서 게임 제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GDevelop으로 직접 플랫폼업 게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GDevelop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GDevelop을 설치하셨다면 게임 제작에 필요한 에셋들을 다운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 무료 에셋을 사용해서 플랫폼업 게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열어보시면 일단 먼저 압축을 풀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여러 캐릭터 그래픽들과 그 외에 필요한 다양한 그래픽 에셋들을 패키지 형태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에 필요한 에셋들까지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이제 GDevelop을 켜서 같이 한번 플랫폼업 게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evelop을 실행시켜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일단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는 위에 Create a Blank Project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플랫포머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Project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이런 창이 뜨는데, 일단 게임은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장면은 게임의 다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면을 추가하려면, 여기 장면, Scene 패널에 Add a Scene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New Scene이 생성되고, 그 장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현재 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sky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에 오브젝트 패널에 가시면 add를 누르셔서 오브젝트를 추가하실 수 있고, 여기서 오브젝트 종류를 고를 수 있는데 먼저 타일드 스프라이트를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이름은 sky라 하시고 셀렉트 이미지로 가셔서 choose a file 아까 다운받은 그 asset 폴더에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냥 하늘색만 칠해져 있는 이걸로 골라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밑에 Apply를 누르시면 이렇게 Sky라는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여기 씬에 끌어다가 놓으시면 하늘에는 오브젝트가 씬에 놓여지게 되죠. 참고로 이 검은선 네모 박스가 실제 게임 화면상에 보여지는 범위이고 그럼 이것을 좌측 상단에 두고 이 크기를 늘려서 한번 다 덮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였다면 실제 게임 화면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럴 때는 상단에 프리뷰 버튼이라고 게임 미리 보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를 클릭하셔서 게임을 미리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배경이 하늘색으로 보이죠? 다음으로는 플레이어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New Object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그냥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네임은 플레이어라고 입력하고 이 우측 하단에
add on animation을 눌러봅니다. 일단 일반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래픽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줘야 하고, 지금은 딱히 동작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지정하시고 이 Add 버튼 눌러서 우리가 다운받은 SS 속에서 캐릭터 그다음 첫 번째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Apply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플레이어 객체를 씬으로 드래그합니다. 여기서 게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플레이어 객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 텐데, 플레이어 객체에 동작을 추가하려면 플레이어 객체를 우클릭하여 편집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탭에 들어가셔서 애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미리 정의된 동작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린 이 중에서 플랫폼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이 동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정들이 뜨는데, 일단은 그냥 어플라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 방향키로 조작이 가능은 하지만 캐릭터가 화면 아래로 떨어져서 더 이상 화면상에 캐릭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플랫포머 캐릭터 동작을 지정하면 그 객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어 객체가 빠르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르도록 하려면 이벤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벤트 생성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New Scene 옆에 이벤트 창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dd New Event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벤트는 조건과 동작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했죠? 일단 먼저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액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ther Action을 선택하시고 카메라를 찾아봅니다. 여기 Layer and Camera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객체를 카메라 가운데 놓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객체는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OK 버튼을 누릅니다. 조건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동작이 실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전히 캐릭터는 떨어지지만 카메라도 캐릭터를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젠 플레이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생성을 누르고 타일드 스프라이트를 골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이름은 그래스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타일즈에서 22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일드 스프라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 타일드 스프라이트는 일반 스프라이트랑 다르게 연속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플라이를 눌러보시면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게 늘리면 이렇게 연속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면 연속적 이미지를 붙였을 필요가 없고, 이 다양한 지형을 표현하기에는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이렇게 지면에 놓아보고, 지면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대로 실행해 보면 여전히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면에 더 이상 지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오브젝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동작에 플랫폼을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왜 추가하셔야 캐릭터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지면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캐릭터가 지면 위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를 누르시고 타이드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이름은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29번 타일을 골라보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타일이 뜨고 크기를 조정하여 적당한 사이즈를 맞춰봅니다. 그리고 얘도 동작에 가서 플랫폼을 지정해주시고 타입을 점프 스루 플랫폼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는 특징이 밑에서 위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원하는 지형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캐릭터를 지면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어 객체에 애니메이션을 넣어 볼 것입니다. 플레이어 객체에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 아이들 넣긴 했는데 추가로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름은 점핑이라고 짓고 애드에 들어와서 캐릭터들의 두 번째로 보이는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고 애니메이션 추가는 했지만 이 애니메이션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애니메이션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창으로 가시고 이벤트 뉴 이벤트 조건으로는 플레이어가 점핑하고 있다면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 add 액션을 누르시고 플레이어가 점프 중이라면 플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change the animation 중에 이제 이름을 설정해서 바꿀 것이고 여기 보시면 점핑으로 바꿀 것입니다. 오케이 누르고 씬으로 돌아와서 한번 점프를 해볼까요? 네,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레이어가 바닥 위에 있을 때는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벤트를 추가하자면 플레이어가 바닥 위에 있을 때 on floor
바닥 위에 있고 또 추가로 넣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바닥 위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여야 합니다. 그래서 is moving인데 이걸 조건 설정하면 반대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 액션으로는 change animation으로 아이들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바닥 위에 있고 움직이지 않다면 set animation, animation을 아이들로 설정한다. 한번 실행해 보자면 점프할 때는 다리를 벌렸다가 가만히 있을 때는 다시 아이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뛰는 모션도 추가를 합니다. 똑같이 플레이어에 들어가셔서 Add Animation 이번에는 러닝으로 이름을 설정하고 뛰는 모션을 이렇게 두 이미지를 연달아 이렇게 넣음으로써 루프 설정을 꼭 해줘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미지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루프를 꼭 설정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가셔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경우에 러닝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추가하시고 조건으로는 플레이어가 바닥 위에 있으면서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액션으로는 플레이어의 set animation을 러닝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실행해 보면 네, 방향키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플랫포머 게임에 보통 수집 가능한 아이템이 있거나 수집 가능한 코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집 가능한 코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단 먼저 코인 객체를 만들고 플레이어가 코인과 충돌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수집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인을 만들어야겠죠? 코인은 일반 스프라이트 객체로 한 다음에 이름은 코인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add animation을 추가함으로써 코인 이미지를 잘 찾아 넣어 봅니다. 그 다음 코인을 이제 화면상으로 끌어다 놓고 그 다음 충돌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볼 것인데 이벤트에 가셔서 new 이벤트 조건으로는 플레이어가 충돌 찾아보시면 콜리전이 있습니다. 코인과 충돌을 하였을 때 OK를 하시고 플레이어가 코인과 충돌을 하였을 때 일단 먼저 코인이 삭제가 돼야겠죠? 그 다음 보통 코인을 수집하면 코인을 몇 개 먹었는지를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인에 다가가니 코인이 방금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인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스코어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스코어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먹은 코인의 개수를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장면에서의 해당 코인을 몇 개 먹었는지를 저장해야 하다 보니까 씬 변수에다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가셔서 아까 코인 충돌 이벤트에 가서 액션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액션에 들어가셔서 variable 변수 그 다음 scene 변수를 선택합니다. 또 그 중에 뭐 정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스코어라고 하고 그 다음 코인과 충돌했을 때 스코어에 1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이러면 코인을 충돌할 때마다 스코어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화면에 스코어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를 하려면 먼저 텍스트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오브젝트에 가셔서 텍스트를 만들고 이름은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문자는 스코어는 0으로 초기 문자를 세팅합니다. 이건 어차피 초기 문자라서 다시 어떻게 넣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어플라이를 하고 스코어 텍스트를 화면상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스코어 점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이벤트에 들어가서 이벤트를 넣어봅니다. New 이벤트. 이 경우는 매번 계속 무조건 업데이트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넣지 않고 액션에 바로 갑니다. 스코어에 들어가서 modify the text를 누릅니다. 왜냐하면 약간 수식 표현식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는 set 그리고 value는 일단은 따라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표현식의 의미는 score라는 변수의 변수 값을 불러와서 그것을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걸 스코어 뒤에 이어 붙여서 설정하겠다는 말입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인을 먹고 보면 스코어가 1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스코어가 해당 어느 위치에 가서만 스코어 보인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코어 텍스트를 다른 레이어로 옮겨야 합니다. 레이어는 일단은 우측 상단에 Open the Layer 에디터를 열어서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d 버튼을 눌러 레이어 추가하고 이름을 UI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의 레이어를 UI로 설정하면 얘는 다른 캐릭터
또는 플랫폼들과는 다른 레이어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실행해 보시면 해당 위치에 고정돼서 뜨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속에 적을 추가해 볼 것입니다. 먼저 적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버그라고 짓고 애니메이션 추가하여 저는 이 캐릭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미지를 이렇게 번갈아 놓도록 하여 루프를 누르고 해당 장면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해당 몬스터, 해당 적이 이제 나타납니다. 적 오브젝트를 만들었지만 아직 가만히 있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적을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할 것이 여기서도 변수를 사용할 것인데 버그의 오브젝트에 가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variable 변수에 들어가시면 이 객체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오브젝트 변수라고 하고 이 변수 이름을 direction 방향 변수 기본값은 light로 일단 설정해 놓겠습니다. 이 변수는 이제 적이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또는 왼쪽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게 변수를 설정하였다면 이벤트로 가서 몬스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New 이벤트 하시고 조건으로는 버그의 변수가 variable 변수가 direct 변수가 있을 것이고 equal right라면 꼭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버그의 direction 변수가 right라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줘야겠죠. 이는 힘을 작용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add a force 힘을 가하는 동작이 있고 여기서 angle은 0도 오른쪽 방향이 0도이기 때문에 0도로 하고 스피드는 한 100 정도로 일단 한번 줘보겠습니다. OK를 누르고 다시 이벤트를 보시면 버그의 direction 변수가 right면 버그에게 각도는 0도 방향으로 100 정도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실행해 보면 이제 버그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계속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끝까지 계속 가고만 있는데 이번엔 적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이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일단은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물체를 추가하고 적의 양옆에 배치하여
저기 해당 물체에 충돌하면 뒤집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정해진 범위 내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보이지 않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로 만들 거고, 일단 첫 번째는 레프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이미지는 그래도 화살표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화살표가 그려진 타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충돌 감지를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이벤트 추가 버그가 충돌 레프트와 충돌하였다면 액션으로 버그의 변수 값을 바꿀 것입니다. text value variable direction set left로 바꿀 것입니다. 일단 예, 꼭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후 이제 left인 경우에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이 위에 이걸 그대로 참고해서 그대로 만들어 봅니다. 버그의 변수가 레프트라면 버그에게 add a pose 반대방향은 왼쪽 방향은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 방향으로 100. 아, 근데 아까 100이 아까 좀 빨랐던 것 같아서 50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50으로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오른쪽 객체도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add object sprite 이번에는 light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이미지는 오른쪽 화살표 방향을 골라 보겠습니다. 적용하고 씬에 배치를 한 다음에 똑같이 이벤트로 버그가 라이트와 충돌하였다면 버그의 변수 값을 라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씬에 보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 화살표는 말 그대로 그 실제 게임상에 보여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가더 추가하자면 이벤트를 추가하자면 아더 조건으로 이거 씬이 시작할 때 이거 지정하여 레프트와 라이트가 안 보이도록 하이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다시 실행해 봤을 때
아까 그 하사표 객체가 안 보이지만 아까처럼 저기 좌우로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몬스터랑 지금 현재 플레이어도 현재 같은 방향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방향을 잘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몬스터부터 바꿔보자면 그 하살표 객체에 부딪혔을 때 방향도 틀수 있도록 그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돌하였을 때 버그를 플립 반전시키도록 예스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라이트도 똑같이 반전 예스로 오케이 하고 지금 첫 시작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첫 시작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왼쪽이다 보니까 왼쪽을 먼저 바라보도록 초기 값을 왼쪽으로 해놓겠습니다. 적용.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 아직 오른쪽 지정을 안 했군요. 다시 가서 레프트 같은 경우는 반전 다시 풀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얘를 노로 설정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네. 똑바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 저 또한 한번 방향을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방향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 추가를 들어가셔서 other condition 그다음 이제 키보드 키 프레스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여기서 만약에 레프트를 눌렀다면 그대로 플립 그대로 노이 노라는 의미가 반전을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를 반전시키도록 예스 이렇게 하면 이제 플레이어도 움직이는 방향에 맞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어가 적과 부딪히면 죽는 이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새 이벤트를 당연히 추가해야 할 것이고, 이벤트는 조건으로는 플레이어가 적과 충돌한다면, 버그와 충돌한다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할 것이 플레이어가 플로우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점프하지 않은 채로 적과 부딪혔을 때 죽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건 일단은 플레이어 객체를 화면 씬에서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실행해 보면 플레이어가 저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씬에서 없어지도록 해보았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위치가 너무 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저도 플레이어도 적을 죽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적을 죽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점프해서 적을 밟아야만 죽일 수 있도록 한번 이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벤트에 가서 뉴 이벤트 조건으로는 플레이어가 적과 충돌하면서 아까는 충돌할 때 플레이어가 바닥에 있느냐를 봤는데 지금은 플레이어가 점프에 있느냐를 봅니다. 점프라기보다는 공중에 떠 있는지 이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버그와 충돌하면서 플레이어는 공중에 아직 떠 있는 상태라면 공중에서 충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버그를 삭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를 통해 한번 테스트 해보자면 점프해서 밟으면 이렇게 적 버그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는 플레이어가 적을 잡을 때 그냥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보통 많은 플랫폼 게임에서는 보통 적을 밟아 죽일 때 한번 통 튕기는 효과가 보통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그 효과를 따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그와 충돌을 하였을 때 버그를 삭제하면서 플레이어가 다시 통 튕길 수 있도록 어떻게 주냐면 일단 플레이어를 다시 점프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 플레이어에게 점프키를 다시 입력하도록 점프키가 다시 입력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마 적을 밟는 순간 한 번 더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적을 죽이는 모션도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기능은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많은 게임 속에서 게임 요소로 사용하고 있고 세이브 포인트는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가장 최근에 세이브 포인트로 보내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먼저 세이브 포인트는 일단 먼저 객체를 먼저 만들어 볼 것입니다. 스프라이트로 세이브 포인트란 객체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약간 부시 같은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를 골라 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하고 이걸 중간에 놓고 플레이는 좀 떨어지게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플레이어가 체크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이 체크포인트를 저장해 놓고 혹시나 죽었을 때 이 위치로 이동하게끔 만들 것인데 이에 관한 이벤트를 일단은 추가해 봅시다. 먼저 플레이어가 충돌 세이브 포인트와 충돌했을 때
여기서 현재 그 세이브 포인트에 좌표를 저장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것은 scene variable이고 scene 변수이고 이때 변수 이름은 save point x 이것은 save point 객체의 x 좌표를 저장해 놓고 또 하나 더 y 좌표도 저장해야겠죠. variable scene variable value 이름은 save point y 변수에다가 save point 객체의 y 좌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해당 save point로 위치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죽었을 때 죽는 이벤트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죽는 이벤트가 여기 플레이어가 버그가 충돌하고 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버그가 충돌했을 때 원래 플레이어를 삭제하였지만 이걸 지우고 삭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플레이어의 좌표를 X좌표를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save point x를 지정하고 이 변수 값을 사용하려면 variable이라는 표현식을 써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y 좌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러고 한번 실행해 보면 세이브 포인트를 지나서 몬스터가 죽었을 때 다시 세이브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세이브 포인트를 만나지 않고 적에게 죽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save point x, y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연 어떻게 이동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면 save point를 충돌되지 않고 죽었을 때 방금 이상한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이제 여기서 전역 신 변수로 지정했던 save point x, y가 아직 존재하기 전이기 때문에 0,0 위치로 보이는데 아마 0,0 위치일 거예요. 아마 그 위치로 보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자면 초기에 이 변수 save point 변수 값을 현재 플레이어 위치 좌표로 초기화해주면 좀 낫겠죠? 그럼 그걸 한번 초기화해 봅시다. 씬이 시작될 때 씬 변수 x를 이제 플레이어의 x 좌표로 초기화를 하고 y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의 y 좌표로 수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를 만나지 않고 적과 죽었을 때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를 만났다면 죽었을 때 세이브 포인트로 가고 여기까지 플랫폼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았고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도 좀더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게임 제작에 좀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